이번 식단의 세 가지 반찬은 무엇일까요? 첫 번째는 청경채 된장무침입니다. 청경채는 비타민 A의 효력을 가진 카로틴이 듬뿍 들어있으며 항산화 작용도 탁월하고 감 기능도 강화해준다고 하네요. 청경채와 마늘 손질을 고래 다진 대파 한 큰술, 코리안 DNA 한 큰술, 된장 한 큰술, 고춧가루 한 큰술, 코리안 오이 한 큰술 넣고 잘 섞어주고 냄비에 물 붓고 소금 살짝 넣어 물이 끓으면 청경채를 30초 동안 데치고 찬물에 헹궈 물기를 쫙 빼 고래 넣고 양념장 넣고 손맛을 첨가하면 청경채 된장무침 하나 완성입니다. 두 번째는 새송이버섯등입니다. 새송이버섯은 수분과 섬유소가 풍부해 포만감을 높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. 새송이버섯은 길게 썰어주고 마늘도 다져주고 간장 4큰술, 알로로스 1큰술, 구소스 1큰술, 코리안 오일 1큰술, 코리안 DNA 1큰술 넣고 잘 섞어주고 물 100ml 붓고 양념장 붓고 팔팔 끓이고 중량불에서 새송이버섯 넣고 자작할 때까지 졸이면 새송이버섯 조림 완성입니다. 세 번째는 다간지 조림입니다. 고기는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에 좋고 단백질이 많아 두뇌 활동을 촉진시켜 준다고 하네요. 닭 안심은 먹기 좋게 썰어주고 대파도 큼직하게 썰고 마늘도 반씩 썰어주고 물 200ml에 알로로스 2큰술, 간장 2큰술, 맛술 2큰술, 구소스 1큰술, 참기름 1큰술, 후추 1큰술 넣고 다진 마늘 넣고 잘 섞어주고 냄비에 그대로 구워 팔팔 끓여서 대파 넣고 마늘 넣고 닭고기 넣고 물이 없어질 때까지 졸이면 닭 안심조림 완성입니다. 밀프레통에 협이밥 깔아주고 3분의 1은 청경채 된장무침 올리고 가운데는 닭안심조림 올리고 나머지는 새송이버섯조림 올리고 통깨로 마무리하면 식단 도시락 하나 또 딱 완성입니다. 그럼 다들 맛있게 드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I need to remind myself.